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예, 어제 노량진에서 일어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일용직 노동자 7명의 사망 실종 사건. 여러분 들으셨죠? 아마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사고가 무슨 사고인지도 파악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 사고 현장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현지 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지 기자. 네. 네. 예. 지금 저는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 1명, 실종자 6명. 아직도 수색 작업은 시작하지도 못한 건가요? 예,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1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5시 반쯤인데요. 상수도관 끝부분에 설치된 철문이 유입된 한강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부서지면서 긴급구조된 조모 씨가 숨지고 인부 6명이 숨을댄 상황입니다. 예, 예. 소방당국은 예, 사고 발생 직후 119 구조대 100여 명을 투입하는 한편 밤새도록 양수기로 상수도관에 유입된 수십여 톤의 물을 빼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한강 수위가 낮아지지 않아 그 한강물 유입도 빠른 데다 이제 구조작업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40m 깊이에다가 상수도관 심는 공사니까 마치 석탄 탄광처럼 지상과 통하는 터널이 있었을 거고 예, 그 예. 터널로 물이 들어가 버리면서 수몰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노동자들이. 네네. 그런데 공사 현장에 인터폰도 있었다던데 소용이 없었습니까? 예, 그것도 바로 이번 참사를 인재로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인데요. 예. 실제로 공사장 인부들은 한강 수위가 부쩍 오르는 상황에서도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 등 관리감독 부서에서 수위 정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지하 작업장에는 비상 인터폰이 설치돼 언제든 작업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와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처구니없는 인재라 게 분명하네요. 김현지 기자 수호해 주십시오. 속보가 들어온 대로 더 전해주세요. 네. 예,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 현장 김현지 기자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번 참사 도대체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왜 이런 끔찍한 후진국형 인재가 또 발생했을까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이세요. 박종국 국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충분하게 안전 조치만 취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인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 하층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니까 지켜보는 저희들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지하 40m에 심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근처에 네. 있는 한강물이 불면서 그 물 그 관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물이 넘쳐서.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그냥 그야말로 인부들이 수몰이 된 상태인데 이런 공사를 네,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구멍 막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보건 같은 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아마 야외에 계신가 봐요. 국장님. 예, 아이 죄송합니다. 예, 주변에 무슨 뭔가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시끄러운데 우리 청취자들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연결을 한 거라서. 예. 그래요. 그 구멍 막는 장치가 그러니까 어떤 철판 같은 걸로 돼 있었다고요. 차단막이. 예. 그러니까 이런 굴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옹벽이나 띠장에 대한 그런 그 지지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튼튼하게 한 후에 작업자들을 투입해서 용접 작업을 하든지 굴착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공사 자체가 이제 저가의 다단계 하동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공기가 연장돼야 되고 이런 문제, 비용 문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이제 생략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 사고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몇 년 전에 그 대전 갑천 하수관 공사나 판교에서 연구소 신축 공사 중에 예. 이런 옹벽이 무너져서 8명이 죽고 또 3명이 그 자리에서 숨몰되는 그런 참사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예. 다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놓지 않고 비가 오는데도 네네. 공사를 강행한 것. 예예. 근데 이번에 보면 말이죠. 이 공사는 서울시가 발주를 했고 시공건설사가 있었고 감리회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네네. 아니고 서울시가 발주를 한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철저하게 좀 안전점검이 됐던 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 이런 의문 푸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관급 공사라고 하면은 그 작업 안전 계획서를 세웁니다. 그 작업 안전 계획서대로 그 업체들, 건설 업체들이 시공을 하는지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하고 감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예, 예. 공사 계약자인 그 건설 회사에다가 도금만 주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업체들은 빨리 이제 공기를 앞당겨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공기 단축이 이번에도 문제였던 거군요. 공사기간 네, 단축해야 네, 된다는. 보통 네, 장마철에 그렇죠. 한강 근처에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그러니까 뭐 부설하는 공사라고 그러죠. 상수도관을 예, 부설하는 예. 공사가 그렇게 급했는가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 부분 조사해 보셨어요? 뭐 이제 장마철 오면은 이제 그 우기철 점검 같은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강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안전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비용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쪽만 안전점검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죠. 예, 이번에도 역시 결국 공기 단축이 문제였다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예. 자세하게 사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7명의 인부는 지하 48m, 정확히는 48m의 네. 상수도관을 매설할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레일을 네. 설치하고 있었답니다. 레일을, 예, 예. 레일을 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터널의 네. 지름은 2.2m 정도였고 이 터널이 네. 그러니까 한강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그 네, 사이를 네. 한강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를 한 거였는데 물이 워낙 수압이 거세지자 이 차단막을 뚫고 들어온 상황. 만약 네, 네. 국장님이 현장을 감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차단막을 어떻게 설치하셨을까요? 일단은 그 차단막을 설치하기 전에 예. 튼튼한 철제 H빔으로 X자형 가세를 세우고 지지보강 말뚝을 박고 그런 다음에 튼튼하게 그 토사나 압력, 수압에 견디게끔 한 후에 용접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작업 순서죠. 근데 그 작업이 생략된 이유는 후속 작업이 여러 가지 힘들어지고 비용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할 수가 있죠. 역시 비용 문제. 근데 여기는 발주처가 예. 서울시잖아요. 그래도 다른 무슨 공사 현장보다는 넉넉히 예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줄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문제지만은 예산을 내려줘도 거기에 도급을 맡은 업체들이 또 인력 하청 그 인건비 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서류나 이런 것을 검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사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청업체한테 넉넉하게 줬어도 하청업체가 또 거기서 이익을 뽑아야 되니까 더 뭔가를 감축하고 예산을. 그렇죠. 이렇게 되는 이런 거예요. 경우는 이제 감리 역할이 굉장히 안전 수치를 지켜가면서 일하는 건지. 그렇죠. 감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실종자가 6명이고 사망자가 1명입니다. 근데 그 실종자들도 네네. 수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쉽게 구조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그렇죠. 현장 여건이고요. 이분들은 뭐 일용직 노동자인 건가요? 어떻게 하청업체 소속 정식 직원입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하청업체에서 도급을 맡아가지고 예. 인건비 따먹기식 그 물량 도급을 내려줍니다. 그 업체 그 물량 도급을 받은 개인 사업주들은 또 이제 이틀 해야 될 거 하루에 빨리 완공을 해야 또 남는 거고 결국 이제 임금이 따먹기 공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을 원청이 서울시청이나 이런 여기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죠. 이런 물량 도급에 의한 저가 공사가 이루어져서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발주처인 서울시의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에 또 재하청 이렇게 다단계식인데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럼 돌아가신 분들 신상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용직 노동자. 그 피라미드의 예.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그렇죠. 크군요. 이런 분들이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어서 예. 안타까운 구조입니다. 건설 현장의 여러 가지 고질적인 구조인데 하루속히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발 방지책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일단은 그 처벌이 너무 경미합니다. 음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처벌을 강화시키고 충분하게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될 수 있게끔 공기 지연이나 비용, 공기 연장이나 비용 문제도 계산을 해서 안전관리비가 철저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게 시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예. 왜 개선이 되지 않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예. 예 국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을 연결해봤습니다. 이게 어제 밤에 터진 사고여서요. 저희가 급하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현장 일정 중에 받으셨어요. 좀 연결음이 시끄러웠던 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